데드리프트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데드리프트를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데드리프트를 하다 보면 내가 특정 구간은 느리고 특정 구간은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은 약점일 것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강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 약점과 그 약점의 해결책으로써 보조운동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조운동이 데드리프트와 동떨어진 운동이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변형 동작을 가르쳐 드릴 테니 그 동작을 따라 하시면 직접적으로 데드리프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세 자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지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됩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란 데드리프트를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멈춰서 정지하는 데드리프트를 의미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 데드리프트를 해서 내 자세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정지 데드리프트는 자세 연습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정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1RM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로 3세트 5에서 8회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약점으로는 바벨을 띄우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 즉 움직임 자체의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나는 루마니안 데드는 잘하는데 컨벤 데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보통 다리로 미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총 두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다리의 전면으로 미는 동작, 그리고 내 몸의 후면으로 밀어넣는 동작. 이 중 첫 번째 미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리 전면 강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으로는 데피시트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원판이나 블록 위에 올라가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려서 데드리프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데피시트 데드리프트를 많이 연습하시면 최하단 구간에서 미는 힘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첫 지점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데피시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훈련 중량보다 10에서 20kg 정도는 가볍게 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약점으로는 바벨을 띄우고 나서 이 중간 부분에서 힘든 분들, 즉 중간에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리 전면에 힘이 강한 반면 이 다리 뒷면에 햄스트링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데드 중간 부분이 힘든 것입니다. 또한 상체의 강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체가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햄스트링과 등 모두를 훈련할 수 있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컨벤데드에서 가동 범위를 제한한 데드리프트로, 바벨이 땅에서 시작이 아닌 내 몸에서 시작을 해서 무릎보다 살짝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이때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힙힌지 동작을 잘 사용하여 제대로 된 데드리프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는 하체 운동하는 날에 하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하는 날에 집어넣습니다. 자, 마지막은 락아웃, 즉 다 들었는데 마무리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점 공략, 그것은 바로 짧은 가동 범위의 렉풀입니다. 렉풀은 안전바를 무릎 윗부분에 설치를 해줘서 바벨이 내 무릎보다 높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으면서 들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중량을 다루기 쉽고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훈련 중량보다 높게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RM 근처의 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아웃 동작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1RM 기준으로 80에서 105%까지의 중량을 다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데드리프트 구간별 4가지 약점과 그 약점 보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잘 하려면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양한 변형 동작의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자신의 데드리프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대 운동 독학하기는 벤치프레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